따끈따끈한 신상 노트북 한 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LG의 노트북인데요. 외관으로 봐서는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네요. 모델명이 있는데 15UD470. 1호로 시작해서 15인치, 15형 노트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파우치를 주네요. 15인치 LG 노트북을 개봉했습니다. 열어볼게요. 이쪽에 있네. 자, LG 노트북 하면 그램을 먼저 떠올리실 건데 이거는 약간 두께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무겁지만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일 것 같은데요.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키보드도 뭐 미니 배열은 아니고요. 넓게 퍼져 있고 10키까지 있기 때문에 숫자 입력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펑션키를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키도 있고요. 전면 스피커도 보이고 베젤이 좀 두꺼운 느낌이 있네요. 부팅은 됐는데 일단 외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면에는 USB 3.0 단자가 두 개 있고요. HDMI 단자, 그리고 랜 포트, 그 다음에 켄싱턴 락. 최근에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가의 노트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켄싱턴 락이 있고요. 왼편에 보시면 전원 단자, USB 포트, SD 카드 삽입구, 그리고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LED가 3개 있는데 전원,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읽고 있는 LED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원 충전 LED가 있습니다. 네, 함께 들어있는 백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묵직한데요. 아, 가방이네요. 손잡이가 있고요. 네, 여기 노트북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안쪽에 노트북을 넣고 잠근 다음에 뭐 마우스나 케이블, 전원 포트 등등을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댄디한 서류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5 7200U CPU를 탑재했고요. 8GB 램, 내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뭐 외장 게이밍용은 아니지만 내장 그래픽 카드를 활용해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LG 노트북 15UD470 GX50K였습니다.